켜낭이라고 마사세니 그 뻘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깨. 켜낭해야 돼, 켜낭. 뻘짓거리 할 시간이 없어요. 저 문 들어가, 문 들어가. 이거 안 올라가지? 어? 어. 할아버지 그냥 아주 순한 시대네. 아우 씨, 따가워. 아우. 예, 쪼꼬한테 아까 핥혀가지고 쪼꼬 핥혀가지고 여기 상처가 있어가지고 따끔따끔하네. 게임하다 따끔따끔. 고양이 키우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뜯겨. 아우 약올라. 팀킬하지 마요. 아 여기서도 팀킬하네 진짜. 어떻게든 팀킬 한번 해보려고 그냥. 아우 팀킬 하지 말고 이 버섯 소리나 잡아라. 번개 정모에서요? 제 말이 말이죠. 네. 번개 정모에서 팀킬 당할 줄 알아 진짜. 네, 자꾸 게임에 팀킬했다가. 아오. 네, 팀킬이 문제다. 아이 뒷길 좀 하지 좀 마. 힘들어. 가끔씩 게이지 계속하면 어떡하나. 왕이다. 어우. 여기 겁나 어렵네 이거. 야씨. 장난 아니네. 와.
왕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네. 텀블팝 뭐 이 잽도 안 되네. 어렸을 때 나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예,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때 엄마 지갑 살면서 한 번은 손대봤는데 두 번 그게 이제 이 게임 하려고. 예. 몇 살 때야? 아, 초등학교도 안,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예, 안 온다니까 더 찔려가지고 이제 그만뒀어요. 두 번인가 세볐지. 80년대 중반에 5,000원 두 번 뚫었어. 그 뒤로는 안 했어. 재비도 없고 예. 너무 동전이 많으니까 별로 할 맛이 안 나. 어우. 예, 그 나이도 초등학생도 아닌데도 초등학생보다도 어린데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느꼈죠. 예.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예.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름 뭐 하려 해도. 애들도 근데 그거 그 엄마 지갑 손대는 게 그게 알아서 그만두는 애들이 예, 또 많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근데 못 고쳐가지고 계속 그런 애들도 꽤 있지만 예, 난 근데 어렸을부터 도벽 같은 게 없었어. 그냥 게임하고 싶어도 잠깐 예, 그랬긴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 할머니 집에 가든 뭐 어디든 뭐 돈이 흘려져 있어도 안 건드렸어. 도벽이나 뭐 남의 거에 뭐 욕심 안 해 원래. 남의 건 남의 거고 내 건 내 거. 보다시피 제가 남의 거 이렇게 막 탐내고 그런 편이 아니에요. 야 반가. 예. 탐은 안 되는데 근데 아이 여자는 별개다. 물건은 그런데 여자는 별개. 예. 남의 여자는 이쁘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물건에는 이제 그 도벽이 없는데 사람 도벽이 있었어. 대신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남의 여자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 이거는 쓰세요. 뭘 보고 싶어 이씨. 테레비나 봐. 뭘 보고 싶긴 뭘 봐. 테레비 하니까 나도 아까 농구 보고서 왔는데 아휴 아씨 포스터가 다쳤는지 안 나오더라고. 3쿼터부터 봤는데 뭔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는 아니지. 그냥 예. 인류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카사노바야. 가상말 아니오.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얘네 자꾸 올라가기 힘들다. 만 선생님, 쟤네 잡아가지고 던져야 돼 위에다가. 그렇지 그거요 그거. 잘하시네. 쥐생원들을 잡아가지고 던져야 돼 왕지한테다가. 아 이 쥐생원들 이거 우리 쪼꼬가 보면 가만 안 둘 텐데.
고양이가 쥐는 진짜 쥐잡듯이 잡아요. 개눈 감치듯이 잡아. 확. 응. 귀신 잡. 예. 고양 그러니까 쥐들이 예? 저승사자보다 무서워하는 게 고양이거든. 저승사자지 뭐. 쥐한테는 고양이가 저승사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지. 그렇지. 깼다 깼어요. 나이 많아도 욕심 많은 사람. 그렇죠. 어려도 욕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상관없더라고. 욕심 많은 건 뭐 나이랑 상관없어. 어린 사람도 나이 어려도 욕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태생이 욕심 없는 사람, 태생이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날 때부터 그건 이미 그게 이미 인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것도 날 때부터 거의 뭐 그렇더만.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 지가 노력을 안 하는 이상 별로 뭐 안 바뀌죠. 근데 남의 거 좋아하는 인간들이 부자도 또 많아요. 남의 거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뽑아 먹으니까 부자 되지. 누가 그러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부모 재산 없이 부자 된 사람 중에 도둑질 안 한 사람 거의 없다고.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야. 일리는 있어. 그렇지. 물려받은 재산 없이 뭐 배운 거 없이 가진 거 없이 뭐 어떻게 부자 돼. 반 사기꾼 돼야지 부자 된단 말이야. 완전 100%는 모르겠지만 반 사기꾼 돼야지 부자 되는 거는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개소리 하지 마. 너는 노력도 안 하잖아. 노력이나 하는 애들이 그런 말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씨. 네가 알바를 해 봤어요? 뭘 해 봤어? 똑똑똑. 저는 강원 사대미남입니다. 모두 반가. 예, 반가. 아, 네가 편의점 알바라도 야 27, 28? 28 먹을 동안 편의점 알바라도 한 번 했으면 내가 말이 나네요. 예. 아이 참 씨. 지가 무슨 노력 1위나 하고서 저런 소리 하면 내가 이해나 하지. 아 내 말이 말이요. PC방 알바라도 하다못해 뭐 주유소리도 알바 한 번도 안 해보고서 무슨 씨. 맨날 부모 욕이나 하고 진짜. 너 인마 그러면 안 돼 인마. 그렇게 살지 마. 네가 누구한테 뭘 해주고선 남한테 그런 소리를 해. 맨날 얘기하잖아. 너는 부모한테 뭐 해봤냐. 내가 맨날 그 소리 하잖아. 네가 뭐 부모님한테 어? 냉장고를 한번 사줘봤어, 세탁기를 한번 사줘봤어, 그렇다고 TV를 한번 사줘봤어, 뭘 해줬어? 주는 밥이나 처먹었지 뭘 했어 니는. 맨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모 욕하지 말라고. 아, 지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뭐 맨날 부모 조상욕 조상 탓하고 있어 씨. 자주 요즘엔 잘 안 하는데 그 전에 했어. 내 말이 말이야. 노력이라도 하면 가상에도 이해나 해주는 게 씨.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하지 마. 다른 사람은 내가 넘어가겠지만 너는 못 넘어가. 새끼고. 지금 정신 차리.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러고. 네 문제가 많아요, 임마. 너를 임마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링컨이고 뭐고 임마. 어? 링컨도 임마 집이 되게 힘들고 그런 환경에서 임마 대통령 됐어. 맨날 환경 탓하고 가족 탓하고. 아유 진짜. 진짜 제일 싫어 진짜 저 새끼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 임마. 여기다가.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이미지가 너무 그렇게 각인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맞는 말을 해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 새끼가 그런 거 있어. 가끔 가다가 요만큼 옳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쌓인 게 많으니까 그래도 아니야 저 새끼가 말한 건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얼마나 개판이면 그래. 그러면 안 돼. 아니 몰라. 밥 먹여주고 다 먹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맨날 그전에 작년에 아마 오기만 하면 욕했었어.
뭐 요즘엔 잘 안 해. 하면 내가 그 3천초 책임 주거든. 너 아무튼 패드립 하지 마. 패드립 하면은 3천초에서 6천초 책임이야. 패드립은 아무튼 간에 하지 마. 너 하루 채팅 금지야 너 이 새끼. 패드립은 아무튼 간에 하지 마. 오늘은 패드립은 안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나 패드립 자주 했어. 남의 부모한테도 패드립 하는데 뭐 씨. 남의 부모한테 앱이라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새끼 저거. 말을 함부로 하는 놈이라도 상당히 조심. 아 저 새끼 진짜 경찰서 한 번 안 가나 저거. 얼마 채팅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번 경찰서 간다니까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나 넘어가지 뭐 다른 놈도 예민한 사람도 안 그런다고. 진짜 예민한 인간들 막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 나니까 막 그냥 막 넘어가는 편이니까 넘어가지 씨. 에휴 까다로운 사람들이 막 잘못 걸리면 넌 죽어 임마. 예, 3천초에서 6천초. 그게 이제 사안에 대해 사안을 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하다. 많이 심각하다. 이건 6천초에서 3천초. 이건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럼 300, 한 600초. 별로 심각하지 않고 한 300초에서 600초면 돼. 심각한 거 한 6천초 매겨야죠. 이거 현황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무튼 방송 분위기 흐리지 마, 좀 제발. 예? 혼자서 다 분위기 다 조지고 댕기는 거야 이 새끼가 진짜. 아 괘씸하네?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예, 괘씸하니까 저 3천조만 매기세요 이제. 600초. 예. 갑자기 괘씸하네? 600초만 매겨주세요. 잠 잡고 있어 임마. 너 사다리 게임 할 때는 채팅하지 마 그냥 임마. 어디 형들 노는데 끼어가지고 말이야. 끼기 빠빠 할 줄 몰라? 새끼고. 끼기 빠빠 하라고. 명절에 임마 형들 형님들 임마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아요. 아 가만히 냅둬도 스트레스 받는데 와가지고 왜 꼼지덕꼼지덕거려? 똑똑똑. 저는 RNS 7200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왜 자꾸 걸리적거려 너가. 예 반가. 600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명절이 더욱 아 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사람 왜 스트레스 주고 있어. 우린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새끼 저거 아니 내 방송에 있는 시청자가 지 화풀이 대상이야 새끼가. 그러니까 내가 더 지랄하는 거요. 너 인마 시청자들은 인마 너의 인마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 아니야 이 자식아. 씨가 뭔데 시청자라 가지고 농간하고 스트레스 해소라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저 새끼 좀. 너 오프라인에서 만나 한 따까리 할래 너 형이랑 한번? 새끼 그냥 쇠파이프 너 쇠파이프 나 그냥 권투글로브 오케이? 니가 더 유리하잖아. 한번 와봐 덤벼봐 이 개새끼. 너 진짜 누가 먼저 천당간 한번 해보자 새끼가 진짜. 내가 쇠파이프 잡아 낚아채가지고 넌 진짜 내가 휴지조각 깰 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아니 명절이나 이럴 때 사람들 예민하니까 건드지 마. 여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명절에 별로 예민하단 말이에요. 심기가 별로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명절에 웬만하면 그냥 좀 냅둬.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명절에 약간 그 많아요. 좀 그러니까 좀 건들지 좀 마 좀. 여기 심기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 사람도 많다고. 저도 주변에 많아요. 그냥 웃고 떠드는 것 뿐이지 뭐 기분 신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각자 그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아, 지만 힘든 줄 아나 진짜. 예. 네. 아 제가 어떤 아이냐면은 맨날 뭐 응? 부모님도 욕해보고 뭐 채팅창에다 그랬어요. 요즘엔 잘 안 해. 그랬다가 내가 바로 쫓아내니까. 예. 네, 뭐 네비란 인간이 뭐 무슨 맨날 그런 채팅을 해. 그랬었어. 요즘엔 안 해. 에휴. 아무튼 그랬어요. 매겨주고 재워주고 집에서 아무튼 그렇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한 20대 지금 후반 가까이 됐나? 알바를 평생 알바도 한 번 안 해보네요. 그런데 맨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아휴 맨 진짜 씨. 진짜 너 진짜 우리 동네에서 한 살았으면 넌 진짜 넌 내가 이제 휴지 조각 뗄 때까지 너를 그냥 내가 씹어 먹자 못해가지고 그냥 아주 가루로만 달아버릴 텐데. 아 그러니까 남이 신청한 게임도 재미없다고 욕하고 아우 내가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아우 이거 진짜 쓰레기 게임인데 이런 새끼도 있죠. 아 나 진짜 그 사람 취급하네. 그 게임 방송에서 제일 심각한 어그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이거 굉장히 쓰레기 게임인데 이거라고 계시네. 예. 아 그럴 거면 그냥 다른 방에서 놀면 돼. 왜 여기서 그런 거요. 저 새끼는 근데 그런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튼 다 했어. 게임 방송에서 제일 심각한 억울로 그거예요. 다른 게임, 다른 깡 게임 중, 그다음에 노잼 중. 아 나도 재미없는 게임 방송 나오면은 그냥 그 방송 안 봐.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저 새끼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안 받아주고 다른 데서 다 차단당하니까는 내 방송에서만 지랄하니까. 아. 너 임마 내 방송 사용료 임마 월 5만원씩 내라 그냥 어? 새끼가 그냥 월 5만원씩 임마 입금해 임마. 사용료 내고 놀아 임마 이 새끼가 진짜. 다른 사람은 임마 시청료 안 받아도 너는 시청료 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예 안녕하세요 반가 이거 근데 이거 끝판이 몇 탄이에요 이거? 이거 굉장히 긴 거 같은데 이것도? 아니 근데 저 뒤에 있는 애는 어떻게 잡아 저거? 네? 아 올라가기 더럽게 힘드네. 아니 근데 요즘엔 많이 조용해졌어요. 옛날만치만 그래. 한 달 정도 그때 한 달 차단장한 적 있거든요. 그 뒤로는 좀 조용해졌어. 한 달 차단장한 적 있어요. 예, 너무 빡쳐가지고 한 달 동안 구속시킨 적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때 구치소인 거 아시죠? 그거 당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 뒤로 좀 잠잠하다가 이제 또 시작됐어. 새끼가 또 병이 도졌어. 너 임마 또 한 달 또 구치소 갈 생각해? 요즘 따라 이제 또 이렇게 꼬장 부리기 시작하는데 너 임마 또 한 달 쳐 넣을 거야. 또 가만히 이 새끼가 맨날 이거 가만 하는 거 가만인 줄 알아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나 봐 또. 어 너 한번 이제 한 번만 더 걸려봐. 한 달 쳐 넣을 거야 구치소에다가. 농담 아니야. 어? 농담 따먹기 같은 거랑 여기다가 그거 뭐지 낙서장 같은 거 낙서장 놀이 하는 거 있지 너. 그거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걸려봐 제발. 제발 부탁해 한 번만 걸려. 바로 씨 어? 노래를 구치소에다가 쳐 넣어버릴 거야. 구치소가 문제다. 죄를 지었으면 쳐 들어가야겠지요. 너 집어넣을 거야 너 진짜.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넣을 거야 너 알아서 해.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좀 마 이 개자식아. 왜 사람들 화를 듣고. 아무튼 한 달 구속 너무 한 달 한 번만 걸려봐. 이제 그 없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자비는 없어. 어. 벌써 몇 달 많이 봐줬어. 오늘 이제 한 번만 걸려봐.
하루에 경고 누적 3번 나가면 너는 한달 무조건 한달 구속이야. 게임 신청 뭐 이딴 거 없어. 그냥 한달 구속. 눈 튀기나 해. 초등학교 1학년도 얘보다는 성숙해요. 어? 갑자기 웬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했으면 말씀하셔야지! 아니 전화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거 말을 안 하네. 응. 게임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이 게임에 원래 이런 게 있었구나. 난 처음 알았어 이렇게 전화 오는 게. 아무튼간에 저 배트맨군 조심조심.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지 마. 니 하나 신나자고 다른 사람들 기분 조지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예. 왜 이래? 그 내 자 이게 내 스트레스 하자고 스트레스 해소하자고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뭔 여보세요 나야. 씨, 게임이나 해. 쓸데없는 채팅하지 말고. 아 맞아요. 저분 맞아요. 채팅하지 말고 게임이나 해. 뭔 채팅이야? 네? 맴매 맞을 거야? 네. 채팅 하지 말고 게임 오케이. 어? 얘는 뭘로 때려? 풍선으로 하는 건가? 응. 저분은 근데 그 체형이 그 뭐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거의 뭐 살도 그대로 그 뭐 살찌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거의 그 잘 안 변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나는 근데 살찌면 잘 변하는 스타일이야. 살찌고 살빠지면 막 변하는 스타일이야 좀. 그 나 프로필 사진 그거 어렸을 때 날씬할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틀리죠. 좀 다르지. 네, 살찌면 확 달라지고 살빠지면 확 달라지는 스타일. 그게 나. 그 왜 그 옛날에 코요태인가? 코요태 신지 걔도 그랬잖아. 날씬할 때는 겁나 귀엽다가 살찌면 아줌마 같고. 그렇지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네. 네. 요즘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튼간에 저거 여러분들 제보해 주세요. 네? 내 방송은 친하다고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민심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채팅 불편한 채팅이 있다면 나한테 바로 신고해. 불편하다는 인간이 사람이 3명 이상 넘어가잖아? 그럼 그 인간은 하루 쫓겨나는 거야. 하루 5명 넘어간다. 그놈은 그냥 한 달 그냥 구속. 오케이? 불편한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튼 엄중하게 그냥 처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배트맨은 너는 임마 모두가 불편해. 너는 새끼야. 그러니까 너 한 번만 걸려봐. 너는 아무튼 몇 달을 내가 봐줬는데 너 안 되겠어. 너 구속시킬 때가 됐어. 너는 아무튼 넌 상습범이야. 너는 임마 구속이 문제다. 여러분 이거 다 습관인 거 아시죠? 저 새끼 버릇이야 버릇. 채팅도 습관이에요. 버릇이야 버릇. 버르장머리가 들어오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런 게 안 고쳐져.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 새끼 너 한 번만 해봐. 너 또 날짜 내가 딱 적어놓을 거야. 한 달 딱 구속해놓을 거야. 그냥 채팅 하지 마 새끼야. 사다리 할 때 이모티콘이나 던져. 괜히 채팅하다가 구속당해가지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새끼야. 그냥 채팅 하지 마! 사다리나 해 그냥 새끼야. 나중에 나한테 섭섭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다 구치소인 거 아시죠? 그 맨날 그런 개그나 하고 막 그래야 돼 임마. 내가 임마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골 때리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알죠? 예. 다른 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면 더 하더라고. 예. 아휴 씨. 그러니까 옛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에휴. 저런 놈들이 많으니까. 너가 인마 씨 우리나라 인마 다 대한민국 욕을 다 먹이는 거야 너가 인마 씨.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말이야. 나라 욕까지 네가 다 먹어 인마.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아야지 말이야. 명절에 화풀이는 네가 그냥 짐을 모든 짐을 다 지고 가 그냥 네가 인마. 명절에 나는 명절에 예수다 생각해 그냥. 내가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리요 하면서 그냥 네가 그냥 명절에 예수해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막 그런 어? 다른 사람들은 희생도 해주고 해야지. 봉사하고 이런 걸 못하니까는 그냥 이럴 때 희생 당하세요. 평생 뭐 봉사를 해봤어, 남을 위해서 살아봤어. 이럴 때 스트레스 해소라도 해주면서 그냥 희생해 그냥 인마. 맨날 남한테 도움만 받지. 누구 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뭐 헌신이라 뭐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그동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살았어요. 왜냐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하는 것도 다 세금이 다 포함돼 있잖아. 그걸로 다 부르떻게 한 거거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새끼는 저거 아, 안 돼. 아무튼간에 임마 형들이 임마 늘 임마 부르이토끼 하고 살았어 임마 알아? 다 임마 노숙자 형들하고 임마 다 그거 다 새터민하고 다 매겨 살리기 임마 그게 다 우리 형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임마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임마.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화풀이 대상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임마 안 걸렸는데 너만 걸렸잖아. 니가 그러니까 니가 재수가 없는 거지. 니가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막 유니세프 같은 거 한 다음에 영수증 형한테 보내 임마 메일로다가 알겠어? 메일 보내면 이제 앞으로 너 그거 정상 참작해가지고 너 임마 한번 구속당하고 이럴 때 한번 면제부 한번 줄게. 네? 새끼 그거 뭐 유니세프에다가 1,000원을 넣어봤어. 니가 뭘 해봤어 이 새끼. 어? 맨날 주는 밥만 주고 먹고 했는데도 맨날 부모님 욕하고 있고 이 새끼가. 이거 사람 새끼 아니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걸 생각해보세요 니가. 어디씨 지가 뭐 부모님한테 뭐 해준 게 뭐였다고. 남의 부모님도 욕하는 놈인데 뭐 니가 인마 욕 먹어도 싸지 인마. 면제 쿠폰 유니세프에다가 10,000원 집어넣은 다음에 메일 보내. 그 다음 너 다 구속 한번 당할 거 다음에 내가 넘어가 줄게. 너는 나한테 후원하지도 마. 그냥 유니세프에다가 후원해. 그 다음에 나한테 그거를 영수증을 보내세요. 오케이? 나중에 돈 많이 생겨도 너는 절대 나한테 후원하지 마. 유니세프에다가 돈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나한테 영수증을 보내. 이 새끼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후원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너는 하지 마. 알겠어? 너한테 빚지고 싶진 않아. 1원 한 푼도 후원할 생각하지 마. 아니 그냥 그래요. 쟤한테는 빚지고 싶지가 않아. 다른 사람 몰라도 너한테 빚지고 살고 싶잖아. 예, 후원하는 순간 넌 차단이야 넌 진짜. 1년 차단이야 넌 그냥. 애벌레 귀여운데요? 후원하기만 해봐 아무튼 바로 차단이야 넌. 칭찬받을 줄 알고서 후원했다가는 바로 그냥 블랙.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바로 쫓아내. 애벌레요? 에이 안돼요. 고양이가 가만 안 두고요.
아무튼 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딴 얘기 다른 걸 하고 게임이나 한번 좀 놀자고요. 쟤도 너무 관심 가져주면 안 돼.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럼. 지가 인기인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해 너무 잘해 너무 관심 가져주지 마요. 그럼 안 돼. 아 들어갔다. 고양이가 애... 아 그럼 안 돼. 얘 사료만 먹어야 돼요. 얘 엉뚱한 거 먹으면 탈라 탈라면은 진짜 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고양이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얘는 얘는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짐승은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장난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죽어. 아니 뭐 궁금하다고 뭐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농약 먹어볼래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다이옥신 농약 먹어 드셔보실래요? 아니지. 아유 왜 그 대도 않는 실험을 하려고 그래 자꾸. 아무리 지가 여포고 그 호날두고 나발이고 농약 먹으면 가는 거라고 뭐 엉뚱한 실험을 하려고 하지를 마. 호기심도 너무 많으면은 명을 단축하더라고요. 그 왜 외국에서 절벽 같은 데서 셀카 찍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호기심은 가질 필요가 없어. 필요 이상으로 호기심 많으면 죽어요, 죽어. 저도 호기심 많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진 않아. 그냥 궁금은 해도 실천은 안 해. 좋은 일이나 실천해. 쓸데없는 실천하지 마. 이거 끝판왕 같은데? 그죠? 얘가 끝판왕 같은데? 아무래도 생긴 거 보니까 얘가 막보여. 네. 아무리 봐도 얘가 막보여. 깼다. 오 꺼냈어. 날 때리지 말고 이 양반아. 얘나 때려. 끝. 예, 마 선생님 수고했어요. 오 마이 갓네스. 여신님인가봐. 예. Our king is missing. 여신님 치고는 촌스럽게 생겼네. 예. 아 빨간 게 밥. 예, 노란 게 짐. 제가 키노콩이네. 키노콩 앤 키노콩스. 토끼. 아 이거 이 게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했는데 재밌겠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추억의 게임이긴 해요 이거. 예. 재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추억의 게임. 지금은 뭐 재미를 느끼긴 그렇고 그냥 추억의 게임. 네, 제가 살면서 이제 예, 어렸을 때 예, 학교 가기 전에 유일하게 지갑에 손 두 번 대본 적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이거 친구랑 이거 하려고 예, 5천원 낼름 해가지고 그때 50원에 한 판이니까 이거 100판 했죠. 아니구나, 친구랑 계속 똑같이 돈 집어넣었으니까 50판 했겠네. 아무튼간 어렸을 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100원으로는 성이 안 차. 5천원 슬쩍 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근데 그 뒤로는 5천원 너무 열심히 너무 돈 많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또. 예, 스릴 긴장감이 없어. 예, 그리고 약간 좀 찔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에 안 되겠다 이러면 해서 그 뒤로는 손댄 적이 없다는 슬픈 전설의 게임. 감사합니다. 예, 마선생 땡큐.
그렇지만 어렸을 때 한 번씩 손대보는 거지. 지갑에 손대보는 거지.